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중형용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학의 일무의 전수교육 조교를 맡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많이 춥고요. 또 12월 말에는 여러 가지 송년 모임들도 있으시고 해서 다들 바쁘실 텐데,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면서도 사실은 관객분들을 모셔놓고 고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연,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니고 어쩌면 관객분들을 고문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들께 와주십사 이렇게 청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정말 꼭 오셔야 될 분들, 또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황송하신 그런 분들만 제가 모시고 공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더좀 두근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종묘는 조선조 역대 왕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요. 예약사상의 바탕을 해서 이제 잔을 올리는 그런 예와 더불어서 악이 같이 이제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묘제례악이 지금 현재에 만들어진 그 종묘제례악을 쓰기 이전에는 악이라고 해서 고려 예종 때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까지도 악을 썼고, 세종대에 와서 그 악을 정비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의 풍토에 맞는 그런 율관을 정하고, 또 악기를 제작을 하고, 또 회례악이라든가, 제례악이라든가, 이런 악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고려시대 때그 송나라로부터 전해진 그 악과 똑같은 그런 악은 아니고, 저희 조선에 맞는 그런 악의 모습으로 현재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께서는 이제 훈민정음도 창제를 하셨고, 또 특히 또그 자주 사상이 또 강하셨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도 살아서는 우리 음악 향악을 듣는데, 죽어서는 제사 음악으로 악을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사 음악도 우리 음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개국하면서 역대 왕들의 무공을 칭송하는 정대업이라는 곡과, 그 다음에 이제 문덕을 칭송하는 보태평,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회례악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조 때에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례악으로 쓰이진 않았다가, 세조 때에 와서 세종 때에 만들어진 악의 가사들을 이제 정비를 해서 약간의 개작을 하죠. 개작을 해서 세조 10년부터 정대업과 보태평이 종묘의 제례악으로 쓰여진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 때에 보태평이나 정대업이나 악곡을 모두 11장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이라고 하는 건맨 앞에 장은 인입장이라고 해서 헌관들이 들어가실 때, 제실에 들어가실 때 연주되는 곡이고, 맨 마지막 곡은 인출곡이라고 해서 헌관들이 이제 나오실 때 연주하는 곡이 되고요. 그 사이에 아홉 개의 곡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홉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신의 제사 지낼 때에 쓰이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에는 영신, 신을 맞아드릴 때도 육성 6번을 음악을 반복하게 되고, 또 사직, 땅에 제를 지낼 때에는 이제 8번을 반복해서 하는 팔성을 아뢰게 되고요. 또 인신의 제를 지낼 때는 영신곡을 구성 9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담아서 중간에 아홉 곡이 있어서 모두 11곡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에 4번 아니면 나들까지 해서 5번의 제를 지내면서 길이를 택해서 하지요. 그리고 되게 그 제사라는 것이 이제 자시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고 또 그 왕이 이제 제를 모실 때에는 각 실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이제 제를 모셨던 곡이기 때문에 그 11곡이 모두 다 쓰였었죠. 보태병도 정대업도.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그 행사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의 제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5월 첫 번째 일요일 종묘의 오전에는 이제 영영전에서 또 오후에는 정전에서 두 번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에는 각 실마다 헌관들이 다 따로 계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전 같으면 초헌관도 19분, 또 아헌관도 19분, 종헌관도 19분. 그래서 모두 각 실마다 그렇게 헌관들이 다 들어가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악 자체가 연주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11곡 중에 대개는 한 4곡 정도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976년도부터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이제 무용교사를 하면서 그 국립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를 해서 이제 8일무를 추어 왔는데요. 늘 그렇게 넉장씩, 그러니까 보태평의 넉장, 정대엽의 넉장 정도만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악곡들이 사장되어질 그 염려가 있다. 물론 음악은 뭐 국립국악원에서도 이제는 뭐 그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 전곡을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만 일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회가 그나마도 없다 보니까 이것이 사장되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저를 지도를 하셨고 이제 제가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그 전장 발표회를 가졌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 전장을 발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다른 그 무형문화재 종목들은 5년 정도의 교육기간을 마치고 그 이수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수자로서 개별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이 종묘제례학의 일무의 경우에는 이수자들도 계속해서 같이 공부하는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나 보이실 수 있어요. 뭐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교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수월한 것처럼 보실 수 있으나 이 악곡 자체가 그 이 부정형 박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곡을 다 외워야만 그 일무를 같이 할 수가 있고 또 이 일무를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잠깐만 깜빡하는 동안이면 저쪽 다른 데에 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명 저희가 그 이 쥐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중에 저희가 이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실은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그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무형유산 걸작으로 이렇게 꼽혀 있는 음악인데 우리가 이것의 맥을 잘 이어가려면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에 이것을 이어가야 한다는 어떤 그 소명감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부에서는 보태평을 먼저 보시게 됐습니다. 그 대개 그 제의의 순서가 그 어느 뭐 유교가 됐든 불교의식이 됐든 뭐 무속에서든 그 의식 자체는 영신을 해서 신을 맞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신 신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송신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 여기가 보시게 되면 여기 이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정전의 그림을 걸지 못하고 영영전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갯돌 위를 이제 등가라고 합니다. 등가라고 해서 그것은 하늘을 상징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갯돌 아래쪽을 헌가라고 해서 땅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가와
헌가의 사이에 일무원들이 쓰게 돼서 천지 사이에 인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자체에서 천지인 삼재가 합일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가운데 있는 부분이 실로라고 해서 신들만이 다니는 곳이다. 그래서 저기는 절대로 밟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 실로의 서쪽편으로는 일무원들이 쓰고 동쪽편들은 헌관이 서서 예와 악이 이제 또 같이 있는 그 공간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음악적으로 볼 때는 등가에서는 음열을 연주를 해서 하늘의 양기를 가진 곳에서는 음의 악곡을 연주를 하게 되고요. 헌가에서는 양류를 기본으로 하는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그 자체에서도 또 그 음향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뭐 그렇지 않아도 고문을 하는데 제가 너무 또 긴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그 을의 절차를 볼 것 같으면 맨 먼저 이제 영신예를 할 때는 희문이라고 하는 곡을 원래는 아홉 번을 반복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패례에서는 희문곡을 변곡한 거죠. 변주해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듣기에는 아주 전혀 다른 곡이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묘제례악 중에서도 이 전패 희문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악곡 자체를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조상님들께 패배, 성물을 올림으로 해서 조상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어떤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찬이라고 하는 절차에서는 음악은 연주가 되는데 일문은 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원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상의 문덕을 기리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제 11곡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11곡의 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두 번째 잔 올릴 때에는 정대어 또 세 번째 잔을 올릴 때는 정대어 그 다음에 이제 철변도와 송신에서는 음악은 연주되지만 일문은 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송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러분들께 본태평을 들려드리고 또한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그 긴 내용을 전하면 뭐하기 때문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너무 긴 내용을 알려드리면 뭐해서 제가 거기에 각기 그 희문, 기명, 귀인, 형가, 진명하면서 그 악곡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만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음악의 느낌을 한번 봐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8년도에 제가 전장을 발표를 했지만 그것이 저도 거의 한 10년 넘게 공부한 이후였고요. 지금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되게 10년이 된 사람은 한 사람이고 이제 얼마 이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곡을 11개의 곡을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봐주시고 앞에 본태평의 11곡을 먼저 보신 다음에 마지막에 전배 희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